흔히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복 없는 여자의 특징. 우리 엄마. 네? 우리 엄마. 엄마가 왜 나와요 거기서? 돌아가신 우리 엄마 복이 드럽게 없지. 근데 가장 큰 거는 사주지. 사주 팔자지. 타고나는 거니까. 모든 게 타고나는 거니까. 그전엔 나도 이렇게 장명이나 개명 같은 걸 했거든. 근데 어느 틈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. 한참 이름을 갖다가 짓고 있는데 쩌렁쩌렁하게 이른바 사주팔자에 정해진 거 이름 두자 바꾼다고 뭐가 바뀌냐고. 그 다음부터 내가 장명이나 개명을 안 하거든. 그냥 사주에 나오는 거지. 복 없는 사람들은 딱 외모에부터 그냥 저 사람이 나이를 몰라도 그냥 보면은 없을 것 같아. 그거는 우리 무속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참 복 없는 사람들은 그냥 느껴져. 아 그냥 얼굴만 봐도 이제 복이 없다. 그렇지. 뭐 특징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없어요? 특징 같은 거는 일단 얼굴이 좀 갸름해. 갸름한 편이야. 여자들 같은 경우엔. 남자들 같은 경우엔 조금 뭐랄까 각지면서도 느낌부터 그냥 짠한 사람들이 있어.